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기영 멘토입니다. 지금 볼륨, TV 볼륨 좀 낮춰주시겠어요? 전화 통화만 저하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상담 신청하셨나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로 저한테, 저하고 전화로만 대화하시면 되고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상담 신청하신 종목이.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네, 매수가격하고, 현대차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1만 8천 원. 21만 8천 원이요. 20%. 20%요. 예. 이건 몇년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네요, 지금. 21만 8천 원. 네, 21만 8천 원이고요. 비중은 예. 20%네요. 예. 아, 혹시 중간에 추가 매수는 안 하셨나 봐요. 예, 추가 매수 안 했습니다. 아, 추가 매수를 했으면은 지금 수익일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글쎄, 지나고 나면 좀 약간 아쉽잖아요. 근데 그때 여유가 좀 아, 없어가지고. 그러세요? 아,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렇다면 그래서, 현대차는 지금 매수 가격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뭐 호재와 악재가 약간 좀 공존하는 그런 분위기이긴 하거든요. 현대차가 지금 뭐 유럽에서 아 러시아에서 철수를 했잖아요, 그죠? 그것도 좀 악재였는데 뭐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뭐 주가는 그렇게 크게 흔들리진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꾸역꾸역 올라오던데. 네, 맞아요. 시장이 지금 이제 올라가야 되는 자리인데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IT 쪽이 지금 많이 상대적으로 약해요. 그래서 IT를 대신해서 시장을 올릴 만한 업종이 그 자동차 쪽 섹터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런 영향 때문에 좀 움직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전기차 관련주들 막 최근에 올라오니까 여기에서 또 역시 완성차 업체들도 같이 좀 시세가 꾸준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추가 매수를 안 하셨지만, 네. 자, 이 종목은 매수가까지는 저는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최종적으로 수익까지 올린다라는 생각보다는 일단 매수가까지 오는 걸 확인하고 나서 그때까지 힘이 좀 강하면 22만 원을 넘어가는 걸 확인하고 나서 그때 수익으로 나오셔도 괜찮고요. 일단 현재는 지금 바로 매도하지 말고, 21만 8천 원. 매수가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그 일단은 매수가까지는 뭐 근일 내에 좀 도달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매수가 정도까지는 그래도 기다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예. 그때 다시 아, 한번 요새. 이제 수익을 내고 나올지를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예. 아,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동안 좀 심리적으로 아주 답답했어요. 맞아요. 네, 지금 또 그럴 수 있고 매수가에 가까워질수록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글쎄, 네. 또 사람이 그렇잖아요. 좀 올라가면 어디까지 또 맞아요. 올라가겠는가. 그쵸. 또 그런 생각이 네, 들고. 맞습니다. 이번에 잘 나오셔서 좋은 결과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상담 마치고요.